1분 정도씩만 여유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청대의 한국특징과 탄핵의 원형문제 가치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 준비해주신 자연 선생님의 발표와 송청환 선생님의 논평으로 진행됩니다. 앞에 문강 선생님도 제가 별도로 제가 소개 안 해드렸는데 자연 선생님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께 제가 별도의 소개를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자연 선생님께서 아마 앞에 이제 다만 앞에 문강 선생님께서는 해인사에 속하시면서 월정사의 탄원 선생님을 연구하셨다면 월정사 내부에서 탄원 선생님을 연구해 가시는 분이 자연 선생님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자연 선생님의 발표를 듣고 난 뒤에 37페이지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요. 청대의 학문적인 특징, 청나라 때의 특징이 우리나라 이제 조선 속기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이제 탄원 스님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뭐 앞에는 쭉쭉 넘어가고요. 39쪽 한번 봐주세요. 뭐 청나라야 뭐 다 아시는 나라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청나라가 성립되는 게 명나라를 극복하고 청나라가 들어선 게 아니고 그 중간에 이자성의 난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청이 명을 멸망시킨 게 아니고 청은 이자성을 멸망시킨 거예요. 그래서 청 입장에서는 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명을 계승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명은 이미 망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은 고려를 극복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구테타로 나라가 들어섰잖아요. 그러니까 고려를 무조건 씹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통일신라를 왕권은 그냥 주워 먹었죠. 그러니까 계승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 권위를 그대로 그냥 인정해줘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건 왜냐면 경순왕 김무라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 와서 기부했다. 스스로 와서 네가 좀 해줘. 이렇게 된 상황이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청나라는 명나라 때 자궁성을 그대로 쓰면 되고 수도도 그대로 쓰면 되고 크게 뭐 이렇게 손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명나라에 대해서 크게 비판적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왕조 교체에 있어서 큰 차이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자성이라고 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동학농민운동 같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 명나라는 골로 갔고 그 다음에 청나라는 그 기회를 틈타서 내려온 거예요. 그 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명나라 안에서 우리는 왜 망했는가에 대한 자기 비판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청 때문에 망했어가 아니고 이제 자기 안에서의 비판이 일어나요. 그래서 유교에 대한 비판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유교 안에서 유교를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약해졌고 우리는 왜 망했는가. 그러니까 쟤네가 우리를 두드려 패서 라고 하는 관점과는 좀 다른 논의가 벌어져요. 그래서 그게 39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초 3대가 라고 하는 뭐 왕구지, 고영무, 황종이 이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 양명학을 비판해요. 양명학. 그리고 그 양명학을 비판, 그러니까 명나라 때 중기 이후부터 이제 양명학이 거의 혹시 비슷하게 됐었거든요. 우리 이제 신유학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신유교가 성리학과 양명학이 때 우리는 성리학 중심으로 됐고 일본은 양명학이 유교 중에서는 양명학이 더 강하고 그 다음에 저 중국 같은 경우는 성리학의 한 기간은 사실 얼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양명 이후부터는 양명학 쪽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막 섞여요. 그리고 나서 맨 처음에 청나라가 들어서고 나서 비판의 화살이 꽂혔던 거는 양명학. 전시대의 이데올로기 당연히 비판에 꽂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게 확대돼서 신유학 전체, 성리학까지 비판의 칼날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잘못 오염된 이러한 유교 때문에 결국 중국은 약해졌다. 10만 8기군한테 당한 거예요. 명나라 망할 때 약 8천만 추산하거든요. 인구를 약 8천만. 8천만이 10만한테 깨진 아주 재밌는 사건이에요. 아무도 안 놀라시겠다. 8천만이 그냥 짱돌 하나씩 공깃돌 하나 던져도 10만은 끝낼 것 같은데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속명 신유학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흐름들이 생겨나고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고증학. 옛날에 한족이 잘 나갈 때는 도대체 어땠는가? 이렇게 해서 한나라 때 유학으로 돌아가자. 아니면 그 이전에 유교의 정통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고증학이라고 하는 게 발전합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뭐 김정희 고증학 뭐 이런 식으로다가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리학이나 양명학의 가장 큰 이 신유학의 가장 큰 문제점이 수양을 해요. 정치인인데 수양을 합니다. 정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퇴계 같은 사람 때문에 동아시아가 망한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정치판에 있던가 자기는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고 도산서원에 내려가 있으면서 잔소리는 더럽게 합니다. 뒤에서 이렇게 조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에 나와서 그냥 자기가 경기장에서 뛰면 돼. 근데 나오지는 않아. 벼슬을 올려줘도 이 사람 안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서 조작을 합니다. 아주 이게 이런 식으로 되니까 나라가 그지꼴이 되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중국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염된, 여기서 오염이라고 하는 건 사실 불교를 겨냥한 거예요. 불교나 도교에 오염된, 도가나 도교에 오염된 그러한 신유교 때문에. 근데 불교에 오염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얘네가 정치 철학이고 불교는 종교예요. 근데 얘네가 닮아가는 바람에 정치도 하고 정치인이 수양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 덕분에 이제 골로 갔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원래 유교의 원류를 좀 더 쫓아서 실질적인 걸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실학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실학, 경세치원, 경영적인 부분들, 그다음 현실적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청나라 입장에서는, 청나라 지배층 입장에서는 아주 좋죠. 유교가 이렇게 스스로를 비판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유교가 단합, 중국 민족들을 단합시킬 수 있는 코드인데 지그들이 지그들을 비판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죠. 그러니까 41쪽입니다. 고증학에 대해서 후원을 해주고, 그러니까는 옛날 거 어디까지가 진짜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후원을 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총서 같은 걸 만들어줍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41쪽에 두 번째, 세 번째 패러그래프 네 번째 줄 보면 거기 이렇게 연대기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염약거 공은상서소증이라고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사람이 직사기 연구를 해가지고 유교 상서, 서경에 있는 주요 구절들이 다 개구라인 거를 밝혀냈습니다. 다 후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신유학에서는 최고로 꼽는 구절, 인심유의 도심유미 유정유일의 윤집걸중 16자 구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다 후대에 어떤 놈이 지연해서 얻더라. 그거를 다 밝혀내요. 이런 식으로 밝히다가 유교가 다 날아가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고증학에 대한 재비판도 일어날 정도로. 그리고 그 16자 구절이 뭐하고 관련된다고 보시면 되냐면요. 선종에도 16자가 있어요. 교회별점 불륜문자, 직지인신견성성분.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16자로 어떻게 축약해서 무언가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윤지껄중 이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이렇게 어른들 집에 가면 윤지껄중 한자 되게 많이 쓰였는데, 그래서 그런 거 하나 집에 있으면 뭐 귀신도 못 들어온다. 유교하는 분들은 그런 말들을 하고는 했습니다. 귀신이 아마 찌꺼분해서 안 들어가 계실 거예요. 그리고 41쪽 중간에 보면 총서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고전서, 그 다음에 고군도서집성 이런 것. 8만대장경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분량이 많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학자들 힘 빼려고. 이런 걸 막 만들면 학자들이 뭐 사회를 비판하고 청나라를 비판하고 할 게 아니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이것들을 쭉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구하는 과정에서 뭘 하냐면 청나라에 불리할 만한 이런 것들은 다 배제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사상통제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시황의 분서 사건이 약간 뭐랄까 대놓고 했다면 그렇게 하면 반발을 사더라 라는 걸 생각해서 청나라는 학술을 옹호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제 끌고 가는 거죠. 자기네 방식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융합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해서 총서를 만드니까 학문이 융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물론 핵심은 유교죠. 막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체 백화점 같은 걸 막 만들고, 그 다음에 전체 세트를,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 세계문학전집 이런 걸 만들다 보니까 그 동네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막 전체를 쫙 여러 학문들이 섞여 들어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융합에 대한 논의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 42쪽? 이렇게.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조선 후기에 영향을 미쳐서 실학이 됐다. 실학적인 것들을 자가시켰다. 실학이 됐다라기보다는 실학적인 것들을 자가시켰다. 아시다시피 조선 후기가 되면 성리학의 한계를 보이면서 뭐 안중김 씨나 이렇게 그냥 기득권층은 계속 그 자리를 지키게 되는 거고, 노력계열에서 파생한 기득권층은 계속 그 자리를 지키게 되는 거고, 뭐 남인이라든가 이렇게 지식인이면서 약간 불만 세력들은 새로운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이 결국 이기지는 못했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주장한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실사고시, 이용생, 뭐 경세치용 뭐 이런 거 얘기인데, 이게 그렇게까지 뚜렷하진 않아요. 실학, 저희도 이제 실학 수업 같은 거 배우고 할 때 늘상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실학이 진짜 존재했냐? 이런 얘기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떤 흐름으로 봐야 될 거냐, 단순히 영향관계에 의해서 사상이 바뀐 걸로 봐야 될 거냐,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바뀐 걸로 봐야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 중입니다. 한국 철학 안에서. 그리고 그리고 실학적 저술의 특징은 꼭 유교에 한계되지 않고, 백과사전식으로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막 넣는 그런 식 저술들이 나타나요. 그것도 이제 중국의 영향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 42쪽 밑에 보시면 이제 구한말이 되면 연단문화, 이게 좀 재밌습니다. 42쪽 그 구한말 부분에서 한 넷째 줄 내려오시면 연단문화, 연담에 이수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제자가 최재우하고 김일부예요. 김일부는 방금 저 문광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역한 아주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 뭐 트랜스포머 같아요. 하늘에서 갑자기 뭐가 보인대요. 지금으로 말하면 환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또 먹혔어요. 그리고 최재우는 또 하나님의 소리를 듣죠. 뭐 환자 안 갔어요. 어디까지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재밌어요. 그렇게 해서 한 분은 최재우는 종교적 관점, 그 다음에 김일부는 주역에 대한 재해석이라고 하는 철학적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뭔가 새로운 정리, 그러니까는 조선이 한계에 봉착한 것에 대한 새로운 어떤 뭐 서세동점의 시절에서 새로운 틀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죠. 사상적 틀을 만들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한 단계 넘어가면 44쪽 강일순, 강증사이라는 사람 나옵니다. 뭐 대순진료의 증산도 뭐 하면서 나오는 이쪽으로 이제 연결이 돼요. 이쪽으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이 45쪽 밑에 세 번째 줄 정도 보시면 증산도 강증산 마누라고 또 봤는데 또 교주예요. 남편 죽고 또 교주를 해요. 홍일부랑 계시죠? 아, 이게 진짜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차경석이라고, 차천자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천교. 한때 신도가 600만입니다. 그 보천교를 알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유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계사 대웅전. 보천교 11전입니다. 11이 뭐냐면 10 플러스 1 흑토자예요, 흑토자.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흐름이 누구한테 내려가는 거냐면 이제 타노스님 아버지, 아버지 김홍규라고 하는 분이고, 이게 보천교에 어떻게 보면 넘버 2, 넘버 3급입니다. 재무, 그러니까 돈을 관리하시던 분이에요. 돈 관리가 어떤 위치라는 걸 대충 판단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총무가 높은지 뭐 재무가 높은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돈 관리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합적 관점들이 이제 타나스님한테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타나스님은 어렸을 때는 46쪽입니다. 이국종이라는 분한테 이제 유교를 기본적으로 배우고, 한데 이미 유교가 끝난 시절이에요. 이때 유교 해가지고 무슨 뭐 과거의 급제하고 안 되는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돌파구로 하시는 게 이제 사면학이죠. 그러니까는 주역, 그 다음에 노자, 장자 같은 걸 이제 하셨고, 주역하고 장자에 이제 많이 이렇게 매진을 하셨죠. 그러다가 이런 쪽으로도 이미 안 되죠. 이미 시대는 이런 걸로 될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죠. 그러다가 도인과 이제 서신 교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한암스님. 그래서 출가를 하시는 거예요. 47쪽 이렇게 도인으로서 이름이 높던 한암스님에게 출가를 하시고,
그 다음에 타노 스님의 전통 개성과 원용론 쪽 관점의 특징, 그렇게 해서 타노 스님은 노자, 장자, 주역 이런 걸 이런 것들을 화엄으로 결국 화엄의 원용관으로 통합시킨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48쪽에 네 번째 줄 보시면 아까 그 영상에서 나왔던 유교는 뿌리를 심으면 이렇게 해서 유교, 불교, 도가 이런 것들을 다 원용시키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의 최고 정점의 원용 관점에는 화엄의 성비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9쪽. 이 타노 스님의 특징은 하기상달, 밑에서부터 하나씩 올라가는 개념이 아니고 상통의 하달, 위의 관점을 딱 터트려버리고 주변을 쫙 맞춰내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깨달음이다 라는 식에서 깨달음을 시작한다 라고 하는 본래 완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49쪽 밑에 네 번째 줄 보시면 성기의 관점에 입각해서 모든 존재가, 49쪽 밑에 네 번째 줄입니다, 완성되어 있다면 문제는 처음부터 존재할 수가 없다. 즉 그 자체로 대통합의 융합적 가치가 존재하는 셈이다. 물론 여기에서 이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느냐와 관련된 문제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를 탄원하는 타노 스님은, 제가 4차 산업을 몰라서 그렇지 4차 산업에 대해 논문을 펼쳤지만 제가 전문적이 아니고 또 4차 산업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요. 4차 산업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 규정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것은 4차 산업에 온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온 것에 대해서 3차 산업이 뭐다라고 하는 건 말할 수 있지만 미래적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경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완전한 전이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저희 같은 사람은 또 비전공자예요. 하기사 4차 산업의 전공자가 있겠어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미래학인데 일종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역량만 있으면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존재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 역량이 좁아서 이 부분에 대해 성공 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 회장님께 제가 참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장님은 청대와 소승지 그로부터 해서 타노 스님에 이르러서 미래까지 이어지는 거대 당문 위에 타노 스님을 조명하시고 나셨는데 발표 시간이 좀 짧아서 충실히 저희한테 설명을 못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송충환 선생님께서 좀 보충을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요. 송충환 교수님은 토론을 맡으신 송충환 교수님은 동국대학교 인도철학부교학연구소에 계시고요. 인도철학은 물론이고 한국 근현대 인물에 대한 연구까지 폭넓게 아우르고 계십니다.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성청원입니다. 제가 자연스님 인문을 받고 상당히 당황스러웠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에 발표에서 설명을 충분히 하셔서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결론이 그대로 온다면 제가 논문 심사를 한다면 게재 불가를 반드시 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충분히 시도를 할 수 있는 주제인 것은 맞고 쓰시려고 한 흔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회장님께서 이 주제를 지금부터 공부를 하시면 내년 이맘때쯤엔 의미 있는 여러 연구 성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자연 스님 논문에서 보면 지금 발표하실 때도 굉장히 길게 앞부분을 2장을 굉장히 길게 이야기하셨어요. 청조의 학문 경향에서 고정학 경세학, 그다음에 조선 후기 실학, 연담문화 뭐 보충교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굉장히 여기 이제 재미있고 미처 못 들어보신 조계사 관련까지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전개를 하실 때 조금 그 타노 스님 사상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있는가. 그래서 아마 이것도 제가 이제 자연 스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이 청대와 이 그 타나 스님의 무슨 연결고리를 위해서 독립된 논문을 앞으로 아마 쓰실 생각으로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드리면 그 타나 스님께서 상달이 하달처럼 그렇다면 그 타나 스님 시각에서 역추적하는 식으로 방향을 좀 전개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보고요.
그래서 첫 번째와 세 번째 논문의 그 질문이 중복되니까 그건 세 번째로 넘어가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3장에서 화음을 통한 동아시아 사상의 원흉 노력과 원흉론의 특징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화음학이고 불성형기이고 사사무의 무진연기이고 위상스님의 성기설, 법장스님, 진관스님의 법계연기를 그 타너스님이 잘 그 개성했다라고 해야 되나요? 개성하고 재해석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기존의 그 성기설이나 뭐 법장스님, 진관스님의 그 화음학 이해와 타너스님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드러나는 게 과연 무엇인가 했을 때, 지금 원흉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조금 더 숙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가장 기본적인 여기 타너스님이 말하는 본래 완성의 관점이라는 걸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될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장님하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논문 제목이 그 주제를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인데, 2장에서는 융합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3장에서는 원흉이라는 단어를 쓰시고 4장에서는 융복합이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이거를 이제 하나로 연결해서 뭘 하시고 싶으신 그 욕구 내지는 의지, 의도는 알겠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되고 단어가 얼핏 보면 동의어 같지만 이걸 다 다른 의미로 분석을 하면서 연결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아마 질문을 두 개 정도로 축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융합이라고 하는 문제하고 본래 완성이라고 하는 문제, 두 가지를 아마 이 부분을 충분히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너스님 원흉의 가장 큰 특징은, 그러니까는 불교 안에서의 원흉이 아니고 유교나 그 다음에 도가나 이제 무광 스님 주장에 의하면 이제 기독교까지 느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그 전에는 이렇게까지 연결시키는 분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청대까지 끌어오는 거예요. 어떤 흐름 속에서 당신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시대적 변화와 그 다음에 요청이 존재했기 때문에 타너 스님이라고 하는 어떤 천재적인 분이 그것에 반응해서 움직였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뭐 선이라든지 화음에서 늘상 얘기하는 거는 본래 완성 불성현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 속에서 타너 스님도 원장선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융합하고 원융하고 융복합, 제가 의도적으로 사실 나눠서 단어를 썼는데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잡아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융합은 그냥 섞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랄까 짜장면 짬뽕 메뉴처럼 그냥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뉴판 안에 이렇게 그냥 고스란히 담아져 있는 거죠. 물건이 섞여 있는 건 아니고 각각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청대에서 그런 총서 같은 걸 만들면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섞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사자집으로 나누든지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들이 섞이는 거죠. 그리고 원흉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 찬물이 뭐 섞이듯이 그런 식으로 완전히 섞여버리는 거예요. 무슨 우유하고 물하고 섞이듯이 이렇게 섞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유와 물의 본래성을 잃지 않아야 돼요. 이게 약간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짜장면 짬뽕, 그 다음에 짬짜면까지 해놓은 거예요. 그게 융합이에요. 원래는 따로 메뉴인데 짬짜면을 해놓으면 융합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그냥 한 그릇 안에 넣어놓으면 원흉인데, 이 두 가지가 섞이면 안 된다니까. 서로 섞여 있지만 그 본래성을 잃으면 안 돼. 그럼 융합. 그래서 융복합은 요즘 쓰는 용어잖아요. 그냥 이거는 뭐 늘상 현대 학문에서 흔히 나오는 융합복합. 서로 그냥 합쳐서 섞어놓는다 라는 정도 개념으로 쓸 거고, 그래서 각 파트마다 청나라 때나 이런 특징은 융합이라고 쓰는 게 맞고, 타노 선생님은 화음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원흉이라고 쓰는 게 맞고, 그 다음에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융복합이라고 쓰는 게 맞다라고 의식해서 진짜 그렇게 썼어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과 좀 판단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물어봐줘. 고맙습니다. 이렇게 물어봐주시니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기술생 추가하시는 건가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뭐 답변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질문만 하시는 건가요?
질문만 한 번. 예. 아, 질문만. 약간 답변은 문제. 딱 뭔가 따로 플로우에서 들으십시오. 예, 그런데 제 이름 자꾸 회장 얘기하시기 때문에 간략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4차 산업에 대한 규정 문제인데, 하여간 지금 다 저 초연결 아니면 초처리 이렇게 하지만은 그 제가 한번 논문 쓴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무한 입력, 무한 출력입니다. 컴퓨터를 친다면은. 그러니까 입력은 요새 바코드, QR코드, 뭐 CCTV에서 무한 도처가 입력이 되고요. 무한 출력은 그 무인자동차, 뭐 드론 해가지고서 온갖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한 입력이 전지고요. 무한 출력이 전등입니다. 그러니까 전지, 전등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불교 용어는 천수천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알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는 게 4차 산업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뭐 좀 구체적으로는 무한 입력, 무한 처리, 무한 출력입니다. 무한 처리는 인공지능이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할 경우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지금 이 시대가 그 정보통신사회인데 일미진중 함시방의 화합입니다. 그러니까 단어선 자성이 연관시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부족한 게 없는 불목적도입니다. 어디든지 함시방이에요. 이른다면은 우리 눈동자에 구멍 하나 뚫려 있는데 온 풍경이 다 빨려 들어오거든요. 귀구멍 하나 뚫려 있는데 온 소리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아니시죠? 아니 아닙니다. 이제 회장 관련했기 때문에 잠깐만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주인공이고 누구나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투가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하여간 어떤 리더가 이제 의시되고 뭐 이럴 경우에는요 그냥 날아갑니다. 아까 섬김의 리더십이란 말이 있듯이 바닥을 긁어야지만 다른 존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짐승도 학대받은 거는 금방 인터넷에 올라와가지고서 근데 그게 뭐냐면은 화엄의 정보통신사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걸 함께 엮어갈 때 타노스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화장자범 세계의 이 현실화를 갖다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문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그 발표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은 두 분 앞에 발표하신 두 분의 발표는 단어스님의 기반, 단어학이라고 하는 그 기반, 그 다음에 지금 자연스님의 발표는 단어학의 시대적 추적 또는 시대적 과제로서의 단어학 뭐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두 번째 발표로 자연스님의 청대 학문특성과 단어의 원형론적 가치 그리고 토론자로 성충환 선생님의 토론을 들어보셨습니다. 두 분께 좀 박수 부탁드립니다. 조금 오래 앉아 계셨는데요. 지금 3시 50분입니다. 4시까지만 쉬었다가 4시에 세 번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